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 합창단 분들을 모셨습니다. 2005년에 창단되어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캠코럴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제16회 정기 연주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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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분과 또 함께 합니다. 풍성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옆에 계신 우리 지휘자님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캄코랄 지휘자 이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베이스 파트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엘토 파트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수잔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프라노 파트장이면서 의상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되니까요. 저는 제킬 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나오셨어요. 네. 우리 지휘자님과 또 각 파트별로 단원분들이 오늘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우선 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캠코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네. 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캠코럴은 2005년에 창단돼서요. 매년 정기연주회를 했고 팬데믹 3년 동안은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연습을 다시 재개해서 작년에 15회 정기연주회를 했고요. 올해 또 16회 정기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창단된 지는 19주년인데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3년을 쉬느라 네네. 이번에 정기연주회가 16회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 정기연주회 한 번, 두 번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우리 사는 게 다들 바쁘신데 네네. 그 바쁜 일정을 쪼개고 쪼개서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고 네. 무대에 선다 쉽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네. 지휘자님? 정말 저희가 제가 단원들 이렇게 뵈면은 연습 시간 맞춰 오시려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막 열심히 이렇게 오시는 것만 봐도 제가 힘을 내죠. 아,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갖죠. 네. 맞습니다. 정말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 꼬박꼬박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또 열정, 패기, 헌신을 보면 또 보는 사람도 같이 힘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벌써 이제 이 정기연주회가 16회를 맞이했다. 벌써 역사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내년은 20주년입니다. 와,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못했죠. 벌써 이렇게 19주년을 달려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리는데요. 이 보니까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도 선사를 해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또 후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년 연주를 이제 이렇게 베네핏 콘서트 같이요. 중간에 이제 헌금 시간을 갖고 또 어느 단체, 선교단체를 후원할지 미리 선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이제 북한 고아돕기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간증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북한 탈북자 돕기 또 복음방송도 저희 도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푸른 초장의 집 아프리카 차드에 또 캄코라 이름으로 우물도 팠고요. 그다음에 한미 특수교육센터 또 무지개 선교회 락 미니스트리 또 작년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의사 선교 단체를 저희가 네. 도왔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것 중에 참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저희가 로컬의 옥스퍼드 아카데미 네. 그 고등학교와 렉싱턴 주니어 하이스쿨의 음악 그 합창단이 있어요. 네네. 그 음악 프로그램을 매년 연주가 끝나면 저희의 그 수익금으로
1,000불씩 저 매년 그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6년 동안 계속 도와왔어요. 와. 예, 예. 그래서 연주도 그 아이들도 같이 했고. 아, 정말 뜻깊습니다.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렇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학교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또 도운 대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북한 고아들도 도와주시고 탈북민 또 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네네. 그리고 또 감옥 선교단체 그리고 무지개 선교회 뭐 네네. 여러 단체들을 열심히 도우셨고 또 미주복음 방송에도 또 한몫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아, 이렇게 도운 것들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쭉 들으셨는데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곳을 열심히 도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예, 정말 그 아, 그냥 단순히 예,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그 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지휘자님이 예, 선정을 하셔서 도왔다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뭐 노래하는 선교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래하는 선교사다. 와, 그래서 지금 사람이. 네. 그래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노래하는 선교사로서. 네, 제가 가끔 단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가서도 선교하고 또 물질로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의 이 찬양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선교 찬양 선교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죠. 아, 네. 단원분 한 분 한 분이 찬양 선교사다. 아멘. 와, 와 정말 사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캠코랄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와 섬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돕고 계시는데 이 돕는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매년 이렇게 어느 선교단체가 이렇게 문의를 올 때도 있고요. 아, 네. 그럴 때 저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이 단체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기도하면서 아. 이제 그게 다 모든 게 부합되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예, 돕게 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또 단원들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제가 간증을 복음 방송을 통해서 돕게 된 선교사님이 아, 계세요. 네, 네. 얼마 안 된 한 두 달도 안 됐는 두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예, 여기 필리핀 카비테 시티 정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네. 그 10시 반에 우리 국미연 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거기에 아침마당에 나오신 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시간에 들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 이번에는 어디를 저희가 도와야 될지 여기저기 이제 말씀은 있었는데 제 마음이 오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 단체도 저 단체도 뭔가 하나님이 더 척박하고 더 간절히 보내셔야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포스터 나갈 때도 다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도 부탁하고 보는 분마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우연히 보게 됐고 그분을 그렇게 여기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선교사님이 떠나기 이틀 전에 만났고 아, 네. 예, 필리핀의 그 아주 땅끝에 그 쓰레기를 이렇게 다져서 만든 집에서 사시는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예, 그 거기를 알게 돼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그 공무원 아나운서랑 통화하면서도 계속 울었고 그 제가 뭐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 정말 이곳을 하나님 원하셔서 계속 이렇게 어디든 선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안 되었구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였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제가 연습 가서 막 단원들하고 나누고 너무 네. 기뻤어요. 아, 예. 우리 지휘자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또 울고 계세요. 울봅니다. 우연히 내가 그 시간에 원래 들을 수 없는데 우연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연히, 정말 그 우연이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우연은 없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멘. 들으시고 네. 마음에 네. 감동을 주시고 연결케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정기 연주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번에 지금 6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번 제16회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정기 연주회 주제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좀 이렇게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네네. 축구할 때 보면 그렇고. 아, 드러나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여기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음악회를 한 번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제가 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6월 달에 연주도 하게 되고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한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호국 보훈의 달 나라사랑 음악회로 주제를 정하고 이번에 더 귀한 것은 6.25 참전했던 용사분들이 지금 90대 정도 되세요. 80 후반, 90 초반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월남 참전했던 분들,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와. 한 40여 명 오시기로 했어요. 와. 그래서 자리를 리저브 해놓고 그분들을 정말 그날 우리가 감사하고 이분들의 희생에 너무나 감사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감동을 드리는 그런 음악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들으면서요. 사실 단원들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벅차고 바쁜 일정일 텐데 또 언제 이런 아이디어까지 또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초대하시고요. 대단하신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12억은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단원분이 인정해 주시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나라 사랑 음악회라는 컨셉으로 준비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들으면서 그냥 나라 사랑 네 글자 듣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뼛속까지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요. 네. 그래서 어떤 곡들이 준비되어지나요? 네. 이제 리베람의 도미네라는 곡이 이번에 타이틀곡이고요. 네. 리베람의 도미네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이제 그 메사 중에 그러니까 미사곡 중에 있는 그런 그 제목이지만 이게 우요헌 씨라는 그 한국 작곡가 분이 작곡한 리베람의 도미네라는 곡을 오프닝 송으로 하게 돼요. 아,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3.1 운동 또 6.25 뭐 저희가 일제 치하에 있던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저희가 영상을 띄우면서 그런 곡을 하게 돼요. 굉장히 감동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 그 연령대의 분들은 아마도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요. 네네. 예,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간에는 다 찬양만 하지 않고요. 중간에는 좀 일반 곡도 하는데 그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네. 주제 OST를 저희가 편곡했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영상과 함께 저희가 정말 감동의 눈물 없이는 네,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관객들을 울리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프닝 곡부터 굉장히 감독적인 감동적인 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편곡도 하셨는데 거기에다 또 영상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풍성한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또 귀로만 듣는 거랑 눈으로 함께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연주에 참석하시면 정말 풍성한 걸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그래서 연주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네. 아, 연주회. 아, 예, 연주 일정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 네. 이제 한 두 주밖에 안 남았죠. 일정. 6월 네. 29일 토요일. 네. 저희가 장소는 칼스테이트 풀러턴. 거기가 그 57번에서 가깝고요. 네. 그 스테이트 칼리지 블루버드 플로톤에 있습니다. 그 저녁 7시인데 칼스테이트 플로톤에 맹홀이라고 있어요. 콘서트 홀이
700석이 넘는데 정말 근사한 곳입니다. 이건 우리 지휘자님이 정말 이번에는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녹음도 기가 막히게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래서 아마 청중들께서 그 사운딩에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자님이 푸시를 많이 하세요. 저희 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주의자님께서 네. 이 장소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거는 맹홀이라고 해서 MENG 그 중국 사람이 도네이션한 홀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네. 됐다고 들었고요. 칼스티 플러턴 안에 있는 콘서트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에 그 학교 자체 행사만 하기 때문에 외부는 이렇게 빌려주지 않는 홀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여기 연주한다고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아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보내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아니,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빌리셨냐고 막 몇 분이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백으로 됐다. 네, 정말로 작년에 사실은 했다가 리젝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장소를 이제 벌써 다 이렇게 컨트랙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단원 분 중에 거기 그러니까 칼스티 플러턴에 이렇게 IT 관련해서 직원 분이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 연주의 장소를 위해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분 다 너무 잘하시고 베이스도 너무 잘하시고 엘투도 너무 잘하셔서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고기가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시더니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는 팀인 것 같다. 아멘. 캠코랄이 그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열리는 캠코랄 제16회 정기연주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인데요. 6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고요. 장소는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칼스테이트 플러튼에 있는 맨 콘서트 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문의하실 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714-723-2685입니다. 714-723-268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16회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또 모여지는 성금들은요. 필리핀 까비테 시티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돕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단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캠코라를 하면서 이럴 때 많이 보람되고 또 은혜를 느끼는 것 같다. 누가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눈 마주친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합창을 했었는데 정말 합창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런 좋은 합창단에 들어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연습하다시피 하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연습이 있는 날이면요. 아침에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이 기다려져요. 지금 익사이트 됩니다. 와. 정말 참 너무너무 익사이트하고 예.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이 웬만해서는 만족을 안 하세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이 합창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대단한 음악성을 추구하시고 또 참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 제목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교회에서도 찬양돼서 열심히 다 섬기는 그런 분들이지만은 이 여기서 찬양하는 그 곡들이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목요일 아침이 되면 익사이팅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아마 우리 단원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 지휘자님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가 어떨 땐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또 힘을 많이 내죠. 예. 우리 지휘자님 지치실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나 그룹은 리더의 색깔을 따라가잖아요. 또 리더가 열정적으로 임해야 그 앞에서 또 뒤에서 따라가는 단원들도 열정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이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감사합니다. 현재 이 캠코랄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또 매주 연습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찬양으로 섬기시는 뭐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또 찬양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합창단에 오시고 계시고 또 그 중에는 또 이제 각 파트마다 저희는 그 솔로이스트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함께하고 전공하신 분들이 파트마다 소프라노는 여섯 분 계시고 네. 엘토도 계시고 테너에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네. 네. 정말 단원분들도 좀 열정적인 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만 해도 어떨 땐 좀 지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엑스트라로 밖에서도 또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노래하는 찬양 선교사다. 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권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매주 연습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연습 일정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김성남 목사님께 진짜 감사드려요.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들을 진짜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아,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부에나 파크 교회인데요. 네. 거기에 심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김성남 목사님이시고 저희 연습 시간이 항상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서 7시 반부터 네. 아니 7시 30분 네. 죄송합니다. 7시 30분에서 9시 반까지이고요. 네. 그리고 주소는 7037 오렌지 드롭 에비뉴 부에나 파크 캘리포니아 90621.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다릴게요. 보통은 연습하는 장소만 딱 말씀하시고 끝나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장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의 성함까지. 네. 진짜 목사님 멋지세요.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 방송 들으셔야 될 텐데요. 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부에나팍에서 부에나팍 교회에서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캠코럴 좀 자랑하는 시간. 우리 팀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시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네네. 네. 저희 찬양 합창단 연령대는 다양한데 네. 젊은 단원들도 많은 편이고요. 또 아까 지휘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하신 단원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참 수준이 예, 높지요. 네. 모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신앙인들인데 특히 우리 지휘자님의 신앙, 열정, 또 그 뭐 실력 면에서 아무튼 최고세요. 그래서 한 곡 한 곡을 굉장히 그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그 부분 연습 어떤 때는 아유 막 좀 힘이 들 정도가 있는데 그만큼 그거를 아주 최고의 완성도 있는 저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합창을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그날 그 나오는 모든 그 헌금을 전액 다 우리 그 후원하는 그 사역지에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네네. 그렇게 후원할 그 예정이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표정에서 그 뿌듯함이 막 묻어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캠코랄은 한마디로 실력과 영성 모두 뛰어난 팀이다. 저는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지휘자님의 열정 그리고 그 욕심 우리 모두 다 따라가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분들이 못 따라가실 거예요. 지금 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저 팀에 한번 조인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인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제 내년 연주도 이제 지금 단원을 받고 있고요. 예, 오시면 제가 이제 소리 들어보고 오디션은 하죠. 아, 오디션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많이 떨어뜨리시나요? 아니죠. 뭐 떨어뜨리기 위한 오디션은 아니고요. 파트를 정하기 위한. 아, 네, 네.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파트를 정하기 위한 네, 오디션이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 역시 예. 그 지휘자의 그 단원이다. 네, 많은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캠코랄에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714-723-2685입니다. 714-723-268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우리 권사님부터 초대 메시지나 아니면 이번 연주회를 통해 기대하는 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말 영원에 오시면 딴 때도 그랬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런 공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네. 정말 이번에 장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저기 표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구입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그 맵을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면서도 와 대단하네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 아, 아까 지휘자님 얘기하신 대로 큰 그 화면까지 그 영상까지 보여드리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실망 안 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네, 오시는 분들은 필히 손수건을 준비해 오셔서 감동받으시고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아, 네. 예, 기대하시고 오셔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오, 멋집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지휘자님. 네. 제 캄코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항상 확신하고요. 이제 지금 20년이 왔는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정말 5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캄코라를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역사회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캠코럴 단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갈고 닦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캠코럴의 제16회 정기연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